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뉴욕 문화 차이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정말 즐거워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트 2에 더 얘기해볼게요. 더 디테일하게. 근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생활 차이는 아닐 텐데 TV 프로그램에서 미국 문화 차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미국 음식, 인사하는 법, 미국 회식. 솔직히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위연 좀 재미없어요. 그럼 제가 진짜 미국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뒀어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해주세요. 오케이, 그냥 바로 잠수할게요. 맨해튼 뉴욕에 G 가봐나요. 어떤 뉴욕 어떤 뉴욕어가 저한테 이 도시는 쥐의 도시다. 빌딩 벽에서 쥐가 살거든. Bro! What? 저기야? 저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귀여운 쥐? 마우스? 미키 마우스? 아니야! 큰 랫이에요. 랫. 똑똑하고 사람 같아요. 어제 휠에서 주차된 자동차 바퀴 휠에 쥐가 타 있는 걸 봤어요. 진짜요? 그 다음에 쥐가 올라가서 차를 운전했어요. 진짜 봤어요. 아, 쥐가 이렇게 진짜 오케이. 운전까지 안 봤지만 바퀴에 들어갔어요. 봤어요. 충격받아서 What the fuck? 그리고 지하철에서 놀아요. 제가 영상 찍었어요. 어제 친구들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쥐가 마주쳤어요. Anything official, but I was kind of wondering like how would the three of us vibe together? There's a mouse. There's a mouse. There's a mouse. 너무 무서웠어요. 쥐가 사람을 따라가는 걸 봤고 피자 먹는 것도 봤고 쥐의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 때문에 제 눈이 더 높아졌어요. 뉴욕 지하철은 뭐라고 할까? 역사적이에요. 역사. 1904년부터 안테나가 역사적. We love 역사. We love it. 그렇지만 지하철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일단 지하철 운전자를 볼 수 있어요.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확인해요. 지하철 안전벽이 없어서 사람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요.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약간 20대 느낌이에요. All aboard! Ladies and gentlemen, the train is leaving the tracks. All aboard! Last call for the train. 쭈쭈!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원하면 운전자와 악수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안 해봤지만 아! 다른 신기한 것은 창문 밖을 보면 그 지하철 터널 다 볼 수 있어요.
중에 제일 적은 못하겠는 건 이것을 타면 인터넷 없어요. 와이파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와이파이 있는 나라에서 아예 없는 나라로 있어야 죽여! 하지만 사람들은 방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20대, 30대 사람들이 팟캐스트 들어요. 사람 만날 때 맨날 사람. Oh, what podcast you listen to? Nah. Oh, I don't. 사람. Oh, let me recommend you some. Oh, no, it's okay. Okay, so there's these two best friends. They used to live together in college, and they were really close in college, but after they graduated, they kind of went their own separate ways. Girls getting back together. 다음은 범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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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e light. Okay. Sorry.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면 무섭다, 범죄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나라라서 범죄 아예 없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섭지는 않아요. 아무튼 범죄에 대해서는 뉴욕에 어떤 어플이 있어요. 동네에 모든 범죄에 대해 알람 주기. 어플이라면 제목으로 그 범죄를 짧게 설명해요. 제가 그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예상대로 어떤 범죄가 안 좋아요. 아주 나빠요. A bank is robbed, a house is on fire, missing person.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점은 어떤 것들이 좀 웃겨요. 제가 제목을 몇 개 읽을게요. The first one, man hit with a refrigerator door. 난 궁금한 점 너무 많아. Man with guitar refusing to leave a Dunkin' Donuts. Nude man slapping customers with pants. Person slapped by a Burger King manager. Group jumped man robbed him of glasses. 이거 네티즌 댓글 너무 웃겨요. See, this is why I got LASIK. 마지막은 squirrel breaks into and burglarized a home. 네티즌 댓글 너무 웃겨. And Mayor de Blasio refuses to do anything about these gang members. Squirrel gang members. The squirrel burglarized the house. 범죄 리포트에 나왔어요. Okay, catcalling. 고양이 부르는 거 말고 한국말로 헌팅이라고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 Hi, 미국 사람? 내 비트파이. 폰 넘버? That was very bad. 8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을 때 헌팅을 7번 당한 것 같아요. 뉴욕에서는 하루에 7번 당한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번에 제가 말했지만 제가 더 예뻐졌나요? 남자들이 또 많이 얘기해요 저한테. What? Oh my god. Whoa. Hey, 엄마, let me talk to you for a sec. Oh. Hey, 엄마, let me talk to you for a sec. Where are you going? I just want to talk to you. Come, hey, yo, come on, I just want to talk. Where are you going? Can I talk to you, please? Can I talk to you? Come on, I'm just trying to talk to you. Like that dress, beautiful. Whoa. 최근에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서 가까이 와서 What do I have to do to marry you? 그 날이 아주 힘든 날이라서 I don't know. Do you have a 401k? 할 뻔했어요. 아, 그냥 결혼하자, 오케이. 할 뻔했어요! Oh boy. 지금까지 얘기를 이미 많이 해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part 3 만들 수 있어요. 아마도 maybe part 3. I don't know.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Bye.